옷을 섹시하게 입고 있는데 치마 그렇게 뱉는 아 일단 물어보세요. 간호사들 사이에 태음 이거 나간다니까. 제가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코너인데 제 지인 중에서 되게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여자 지인이 많아요. 불러서 그 직업에 대한 궁금한 점들 질문을 해보는 이는 제 친구인 은실이에요. 고등학교 친구고요. 다음 달에 결혼을 해요. 우리 은실이는 간호사 몇 년 차? 지금 7년 차. 서울 소재 대학병원 7년 차로 일하고 있고 지금 어떤 병동에서 일하는지. 흉부외과 병동에 있는데 쭉 거기만 있어서 사실 다양한 과를 내가 일해본 적은 없고 실습 나가봤고 그냥 친구들 조금 이제 다양하게 퍼져 있으니까 그런 데서 좀 얘기 듣고 그 정도? 지금 있는 병동은 좀 어려운 편? 네, 흉부외과여서 좀 중증도가 높은 편은 뭐 심장수술, 암수술 뭐 이런 거라서 치열한 병동에서 일하고 있어요. 환자분들 중에 고백한 분들 많을까요? 우리 환자분들은 70대야 보통. 50대 아. 오면 젊어졌다고 해. 무리한 질문이었어요. 외과님 친구인 기분이 어때요? 외과 친구여서 이런 거 좋다는 거 있나요? 요즘 좀 좋았던 게 있었어요. 결혼 준비하면서 좀 도움도 받고 이래서 일단 좋았고 옛날부터 너는 잘 모를 수 있는데 내 친구들한테 좀 자랑을 해서 내 친구 예쁜 애 있다고. 방송에서 은실이 자랑 많이 간호사로 보낸 일칼 뭔지 어때요? 얘는 우리 유족이 엉덩이에 주사 놔줄 때 솔직히 내 이상형 있었다 예스 오 노 아 일단 물어보세요. 언니 속상해. 간호사 소개팅 많이 봤나요? 그냥 적당히 들어와요. 소개팅으로 만났던 경험 있어요? 아 이번에 이제 소개팅으로 만난 남자한테 시집을 가니까 보시길 밀카님은 결혼할 수 있을까요? 아, 이 질문이 좋아요가 제일 많았어요. 이게 간호사예요. 무당이 아니에요. 일하는 사주를 보러 갔었는데 남자 마늘 사주라고 나보고 무슨 섹시하게 입고 있는 남자가 생길 거야. 맞아 맞아. 몸 좋은 남자가 자랑하려고 일부러 주사 놓을 때 힘 빡 주는 경우도 있나요? 몸 좋은 남자 자체가 일단은 잘 없어. 70대야 보통. 웰카님 팔에 보이는 핏줄은 주사 놓기 쉬운 핏줄인가요? 어려운 핏줄인가요? 잘 보이는데? 특히 여기 혈관 보이는 여기다 놓거든. 관절보다는 이런 데가 좀 있는데 잘 보이는데? 한 사람한테 바늘 최대 몇 번 찔러보셨나요? 아 근데 나는 주사를 안 놔. 우리 병원은 일반 간호사들이 주사를 안 맞고 아~ 주사 넣는 팀이 따로 있어. 아~ 궁금한 게 주사를 진짜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있고 처음에 제일 유난히 못하는 애가 있는지. 좀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처음부터도 한 번에 넣는 애들이 있었어. 실습에선 좀 잘하셨나요? 주사를 왜 엉덩이 넣나요? 근육이 많아서. 아, 지방에는 근육이구나. 이제는 엉덩이에 주사 맞기가 너무 부끄러운 남잔데 무조건 주사 맞아야 할 때 주사 놓는 위치 바꿔달라고 하면 바꿀 수 있나요? 팔에다가 바꾸면 되는데 사실 이 엉덩이에 신경 안 쓸 거예요. 근데 나도 민망하더라. 진짜 매트한 얼굴의 간호사님이네. 유난히 이렇게 귀여운 진상한다 혹시? 치마 그렇게 뱉는 환자가 있었어. 이제 담당이 혈압 재려고 이렇게 가서 이렇게 만지다가 이거 뭐야 하면 이제 혼자 침인 거지. 간호사 얼굴에 한번 침 뱉어가지고 그거는 경고 맞은 적이 있는데 근데 제재할 수 제재하기 좀 어려운 거지. 그냥 좀 웃겼던 게 거기는 남자 직원 말은 들었어. 여자 직원한테는 그냥 승무원이랑 똑같다. 나한테는 막 아가씨가 쩍쩍 이러다가 190짜리 프랑스 남자 승무원 오니까 나이스! 나이스! 베리 나이스! 막 이러면서 심지어 나 이렇게 막 치면서 뭐라 했거든. 비슷한 간호사 하기를 잘했다고 생각한 순간이나 반대로 후회할 때는 언제나 일단 신규 때 월급이 잘 들어와서 잘했다 생각했었어. 후회한 적은 많지. 그 베스트! 후회들을 볼 때 아, 가슴이 아파서 좀 아프신 분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맞아? 너무 자세하게 묻지 않을게요. 아 그리고 이거는 진짜 질문이 제일 많이 들어온 건데 간호사들 사이에 태음
그러니까 왕따나 따돌림 텄어? 이라는 게 존재한다고 들었는데 정말로 존재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병원에는 거의 잘 없는 것 같아요. 막 인격 모독을 할 정도로 막 이렇게까지는 안 했어. 그냥 진짜 이해를 못하고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하는 정도지. 근데 내 친구가 태업을 당했을 때 뭐 술자리를 이렇게 끌려간 거야. 나 그래서 같이 술을 마시는데 이제 그 올드 간호사가 소맥을 타달라고 해가지고 소맥을 타줬대. 내가 소주 달랬지 언제 소맥 달랬냐고 하면서 내 친구한테 전화 던졌대. 근데 약간 술이 취해 있는 상태였긴 했는데 모든 강사가 다 태어나는 건 아닌데 심한 데도 있고 안 심한 데도 있고 상황에 따라 다르다. 사실 승무원도 그 사람 어떤 분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되게 달랐거든. 기술이나 태양을 대처하는 법 좀 알려주세요. 열받아서 일 그만둘까요? 이제 인수인계 할 때 보통 많이 혼난단 말이지. 이제 내가 반대로 올드한테 인수인계 받을 때 다 내내 하면 안 되고 그 올드가 잘못한 게 있으면 이거 잘못하셨다 얘기를 해주면 그 올드가 나를 조금 더 불편하게 생각해. 좀 덜 뭐라고 하는 것 같아. 호락호락하죠. 그래도 약간 그런 느낌? 근데 이게 또 태업을 진짜 심하게 하는 사람이면 또 안 통할 것 같아. 맞아. 이렇게 아예 상식 없는 사람이면 안 통할 텐데 사실 근데 내가 본 간호사는 그렇게 상식 없는 사람은 없었어가지고. 간호학과 3학년 학생이라 실습을 다녀야 되는데 트레이닝이 되게 신경 쓰이신다고. 한 번에 못하면 태우나요? 트레이닝 할 때도 한 번에 못하면 태울 리는 없고 니네가 한 번에 잘할 리가 없어. 한 번에 잘하면 너무 뺏기고 뭐 적당히 열심히 하면은 그렇게 혼나는 게 없어. 트레이닝만 하는데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어. 그치. 아, 너도 옛날에 트레이닝 할 때 혼났나? 그치. 나도 똑같이 어떻게 혼났어? 그냥 혼났어. 겁나 혼났어. 간호사님 얘기 무시하고 오히려 큰 소리 치는 분들도 계시던데 그땐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그 옛날에 나한테 얘기해준 환자. 그 우리과는 수술하고 나면 가만히 누워있으면 안 돼. 계속 우리는 이제 운동을 시켜. 막 이제 유난히 막 안 움직이려고 그러고 막 나 환자인데 누워있는 분들이 있어. 이제 가서 이렇게 계시면 폐렴이 생기고 폐렴이 생기면 죽을 수도 있다 라고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면 조금 달라지시는 분들이 있어. 가장 기억에 남는 고마운 환자 소개해주세요. 좋아져서 고맙다고 인사하러 왔을 때 되게 좀 고마웠어. 완전 의식이 없어서 그냥 식물인간 정도의 상태였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우리 과에 있으면 좋아져가지고 나중에 이제 의식도 완전히 처리고 걷는 정도가 된 거지. 그래서 그분이 이제 휠체어 타고 직접 우리 나 있는 데 와가지고 그분이 이제 고맙다고 하시길래 고맙다고 해주셔서 저도 너무 고맙다고. 좋다. 최고의 진상 완전. 사실 최고인지까지는 모르겠는데 종류별로 있어요. 이게 성희롱파하고 그냥 진상파가 있는데 성희롱파들은 약간 그런 식이지. 우리는 이제 수술할 때 여기 밑에 털을 제모를 시키거든. 계속 아 여기 제모가 잘 안 된다면서 간호사한테 봐달라 해달라 하시는 그런 분들. 어떤 분은 딱 병실 문 열자마자 바지만 싹 벗고 이렇게 누워있어. 만지고는 그러지만 만지는 분도 있어. 이제 지금 이렇게 스친다든지 저기 혈압제 때 특히 혈압제 때 이렇게 팔을 드세요 하면 이렇게 팔이 이렇게 온단 말이야. 진짜 오려고 할 때 이렇게 뭔가 이렇게 팔을 충분히 하는 거지. 간호사에 대한 판타지가 있는 사람들이 와서 치근덕대거나 찝찝거리진 않나요? 70대야 보통. 근데 그건 있어. 명의 섭외. 명의 남자친구 있어?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귀엽다. 친인척 혹은 가족분 중에 간호사가 있으면 승무원처럼 따로 별도의 혜택이 있는지 궁금해요. 아, 검사비 반값, 수술비 30% 뭐 이런 식으로? 엄마, 아빠, 시부모님, 남편까지. 자식도 되는데 형제자매는 안 돼. 똑같아요. 항공사랑 똑같다. 그 시부모가 되는데 차이가 크니까. 대학병원 올 개인병원 간호 업무 장단점 및 간호사들이 어딜 더 선호하나요? 이거는 약간 성향 차인데 대학병원은 일단 첫 번째 페이 고급진 7년 차에 대신에 일이 좀 힘든데 그리고 이제 대학병원들이 복지 같은 것도 좀 좋고 육아휴직이라든지 그냥 개인 작은 종합병원 뭐 이런 데를 생각하면 일하고 퇴근해도 막 엄청 막 지치고 뻔뻔되고 이런 건 조금 덜 한 것 같더라고. 그러면 돈이냐 일의 강도냐 라고 그런 대답해 주셨네요. 그치. 중간에 간호사 일을 그만두게 된다면 어떤 일을 할 수 있나요? 그 공무원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공기업
지역으로도 갈 수 있고 뭐 예를 들면 건강관리보험공단이나 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뭐 이런 데도 갈 수 있고 그 외에 그냥 일반 산업체들도 그냥 면허 간호사 면허 가지고 있으면은 상당히 좋대요. 승무원 할래도 간호사 면허증 있으면은 조금 잘 취업이 된다고 하더라고. 요즘 서울권은 머리 망이 없어지는 추세인데 아직 지방 대학병원들은 머리망을 착용하는데 머리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되게 별로예요. 머리망 진짜 싫어. 우리도 얼마 전에 없어졌거든. 머리를 계속 땡기잖아. 아 맞아. 그 머리망을 빼도 이렇게 누르면 아파. 다 없어졌으면 좋겠다. 다 없어졌으면 좋겠어 진짜. 해부학이나 의학 용어 외우는 꿀팁이 혹시 있으신가요? 없어요. 그냥 겁나 외워야 돼. 응급실만의 장점 같은 게 있을까요? 일할 땐 되게 힘들어. 다른 데 취업할 때는 좋다고 하더라고요. 모든 종류의 환자들을 다 접하니까 응급실에 있을 땐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그걸 나와서 좋아지는구나. 저는 좀 덜 좋은 이유가 환자들 정보가 다 없는 상태에서 일단 오니까 이 환자가 에이즈가 있는지 뭐 무슨 감염이 있는지 이런 거를 알 수가 없이 일단 그냥 그 환자랑 접촉을 하는 거야. 나한테도 이제 감염 위험 같은 게 또 있으니까. CPR이나 환자분 돌아가셨을 때 멘탈 관리법이 듣고 싶어요. 그 돌아가신 분들 가족 보면 진짜 같이 눈물 나고 보통 우리는 오래 봐온 환자들이 거기서 그렇게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어서 그러니까 나는 그리고 열심히 해서 좀 봐줬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분이 좋은 쪽으로 가지 못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뭔가 이제 죄책감도 있고 그냥 딱히 뭐 그렇다고 뭐 병원에서 어떻게 멘탈 관리할 방법은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냥 병원 밖에 있을 때 병원을 좀 잊고 그냥 맛있는 거 먹고 활동적인 거 하고 그냥 이렇게 하면서 있는 게 멘탈 관리인 것 같아 그나마. 첫 실습 나가는 간호학과 학생들에게 선물하고 싶은데 간호사 필수품은 뭘까요? 탄력 스타킹. 쫙 조이는 탄력 스타킹 있어요. 한 3, 4만 원 하는 거 신으면 다리가 훨씬 덜 붓거든. 풋미스트? 발 대오드란트 뭐 이런 거? 현지 간호사 선생님은 간호조무사와 간호사라는 직업에 네, 어떤 생각 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 차이가 어떤지 대우랑 업무가 어떻게 다른지. 우리 병원에서 생각하면은 조무사분들이랑 우리랑은 아예 하는 일 자체가 달라. 그래서 우리는 환자를 보고 그 조무사분들은 병원 물건을 관리한다든지 특정하게 뭐 준비해달라 하면은 뭐 준비해주고 이런 거 하시거든요. 어쨌든 환자를 보시는 일을 하는 건 아닌데 근데 애초에 간호 조무사가 되는 방법이랑 간호사가 되는 방법이 어떻게 달라? 간호사가 되는 거는 대학을 무조건 나와야 돼. 대학을 무조건 나와야 그 국가 시험을 볼 자격이 생기거든. 그래서 그 국가 시험을 쳐서 이제 면허증을 따면 간호사인 거고 그 조무사분들은 그냥 학원에서 자격증으로 따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보조하고 관리하는 느낌이고 간호사는 직접 환자를 이렇게 돌보는 직접 환자를 보는 거고 워라벨이 많이 별론가요? 난 워라벨이 뭔지 모르겠어. 워크 대 라이프 밸런스? 뭐 일과 그냥 내 인생의 밸런스가 잘 맞냐? 넌 잘 맞아. 제발 한국 프랑스 애들 말고 본 적이 없어. 한국은 일단 일 비중이 너무 커. 오랫동안 일하셨다면 이직 안 하고 버티셨던 방법. 왜냐면 나도 놀란 게 아, 너 이직했어? 아니 나 아직 거기야. 너 아직 거기 땡땡 병원이야. 나 아직 땡땡병 매년 이러는. 나는 근데 진짜 이직 생각을 많이 했고 올해 초에 목표가 그거였어. 지금 나 있는 부서를 탈출하는 거. 이거 나간다니까. 괜찮아. 일단 탈출 못한 가장 큰 이유가 이제 결혼을 하다 보니까 뭐 자금 문제가 있어서. 아유 뭐 그냥 내가 궁금했던 건데 이렇게 특정 직업들이 있잖아. 판타지가 있는. 간호사 옷은 내가 알고 있기로 이렇게 딱 단추 있는 옷이나 이런 거에 가디건에다가 바지에다가 운동화 이러고 딱 머리 묶고 있는 이미지거든. 근데 그런 간호사 복장을 진짜 야하게 하고 이런 걸 뭔가 소비한다거나 아니면 간호사 이미지가 약간 그런 쪽으로 소비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좋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 아 조금 솔직히 말하면 아주 인실이 진짜 수고 많았고 첫 번째로 간호사 편을 흔쾌히 응해줘가지고 고마웠고 인실이 이제 결혼을 하는데 행복하기를 많이 기원해주시고 그리고 제 소중한 일반인 친구들로
댓글 관리 진짜 엄격하게 할 거고요. 예쁜 말만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감사편은 이대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